자, 쇼미더머니 AC 일단 모집부터 화제였습니다. 어마무시한 분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우선은 저도 같은 마음으로 네임이 있는 네. 뭔가 그런 분들을 좀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았었는데 네. 되게 의외로 이름도 모르고 그냥 처음 랩 들어본 분인데 네. 되게 신선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은 아 그나마 몇 명 있네 이 정도야? 아니면 와 되게 많네? 이 정도예요? 솔직하게 네. 역대 시즌 중에서는 일반인 참가자분들 중에 잘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 래퍼들의 지원 영상을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진용이라는 친구네요.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 그래? 네. 어 이거 한번 볼까요? 미공개 지원 영상이래. 안녕하세요. 23살 우진용입니다. 봐봐 일단 예의가 바르잖아. 프로듀스 101 출신이라. 다른 래퍼들 시작할 때 Yo what up 막 이러면서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고 시작하잖아. 국민 프로듀서님들 아니 지금 바뀌었어. 지금 손 위치 약간 애매해. 징징거리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 기억해 그날 밤들은 말들은 남아있어. 저 오른손 좀 떼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어우 내 말 들었나 봐. 어 다시 갔네. 아. 오 보여준다. 누나 예정된 승패들은 축배경 어 랩할 때 반전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저게 반전이었구나. 오 준비를 톡톡히 하네요. 오, 자신감이 있는 친구네요. 자 다음 친구를 한번 봐야 되는데 EK 지원 영상입니다. 나 한다면 해서 봐 놀면서 벌어 승패를 다질 때 난 목숨을 걸어놓고 나만 보다가 그저 부러워 부산의 촌놈이 진 신림을 대표. 오 근데 진짜 너무 잘해요. 춤을 추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그 바운스감이 계속 느껴지는 거 같아요. 절대 과하게 안 가져요. 추천해 이런 것들 너무 멋있어. 딱딱 끊기는 그 절제미가 있어가지고. 자 다음은 이제 우디고 차일드랑 제네더질라 영상인데 아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너무 멋있었어. 아. 제네더질라 잘생겨졌어. 아 멋있었어요. 이 노래 이거를 보고 제네더질라라는 사람 처음 알아요. 아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친구 잘하면서도 개성도 확실한 친구죠. 네. 이 친구 둘이 지원 영상 중에 제일 뭔가 그 퀄리티가 네 퀄리티가 좋네요. 일단 두 분 다 같은 크루고 또 둘 다 너무 워낙 색이 강한데 이렇게 또 지원 영상이 또 이슈가 됐죠. 자 다음은 기존 래퍼 중에는 마지막으로 영비 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좋아. 역시 붐뱁은 무게감이네. 영비 랩이 타격감이 너무 좋았어. 이게 둥러뽕 같지 않아? 영비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감 있게 봤는데 네. 일부러 지원 영상에서 조금 숨기고 나온 느낌이에요. 오, 힘을 좀 빼고 나온 네, 빼고 나온 느낌이에요. 오히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 네. 지금 궁금해지네요. 그걸 안 보여주고 나왔어요. 아, 이 친구들이 잘 조이네. 오, 좋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재참가 화제 래퍼 4인의 영상을 봤는데 지원 영상을 이 4명의 순위를 좀 봤을 때 요 정도 뭐 누가 1등 뭐 요 정도는 좀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1순위 영비인 것 같아요. 어 1순위 영비. 네. 밀릭은? 제네더질라. 어 좋아 좋아. 2순위? 2순위 2K. 어 오케이 밀릭. 전 영비. 어 3순위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 3순위 제네더질라. 네. 2K요. 우디고 우디고 우약고. 자 오늘 최초 공개 특집입니다. 프로듀서 두 분과 함께하는 쇼미더머니 8 1차 예선 맛보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본방정에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재밌다. 자 근데 이제 실력자 래퍼하면 사실 작년에 777에서 이제 10대 래퍼들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어요. 최은서, 디아크 이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이슈였는데 이번 시즌에 또 10대 친구들이 굉장히 이슈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나
뚫어버려 탱처럼 나는 없었고. 어 근데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귀엽다. 또 착하게 아디다스 입고 왔네. 좋다. 내가 못하는 건 나는 매일 해. 아 이거 마, 이거 목걸이 안 주고 어떻게 참아요? 이거 무조건 줘야지. 고등학생이야? 네. 와. 이 친구가 보면은 네. 눈빛이 달라요. 되게 하나도 안 쫄고. 오. 싸움을 잘하나 보네. 나왔다 나왔다. 진짜 폐화형이 긴 건 이 친구 같은데요? 오, 얘 대박이다. 이 친구가 물건이다. 이란 친구인데 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어, 얘 진짜 물건이다. 우와, 일단 10대야 폐활량이. 저기서 한 4번은 끊었어야 되는데. 와. 저 친구는 자신감이 그냥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쫄지 않아요. 스윙성이 앞에서 안 쫄아요. 아, 그러면 스윙스 되게 좋아하는 척하다 나중에 한 소리 해. 되게 좋아하는 척해 막 어우 쟤 물건이야 쟤 무조건 될놈이야 하다가 나중에는 야 근데 너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아? 야 이거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이거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한 번쯤은 스윙스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 아... 자꾸 뒤에 시선이 가지. 뒤에 준하 형 제도전 하는 거 아니죠? 아, 나 뭔지 알겠다. 근데 저거 랩할 때 집중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되게 좋네. 와, 저거 대박이다, 진짜. 솔직히 이번 시즌은 저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눠보니까 두 분도 굉장히 재밌고 해서 기대가 되고 또 1차 현장 보니까 무겁네요. 또 올라오네 막 재밌겠다 이러면서 참 희한한 프로예요 쇼미더머니가. 정말 모두 잊지 말고 쇼미더머니 A 첫 방송이죠. 7월 26일 금요일 밤 11시 엠넷 꽃 공방사수 하시고요. 왓업쇼미 다음 편도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쇼미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말이 나 할 뻔했어. 한 명이 써야 되는데. We are K-pop Mnet.